올 한 해 동안 제약 바이오 쪽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12월이 되고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헬스케어 지수가 시장 전체 지수를 크게 웃돌면서 12월 되고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시작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특히 어제 또 큰 이슈가 있었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 증권사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다루고 있을지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소식을 전해왔던 레고캠 바이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얀센과 함께 대장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과 관련된 계약 체결을 공시를 했습니다. 어제 이에 주가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올해 있었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계약 규모 중에 가장 큰 계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26년 정도에 이 단독 개발 옵션 행사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술 이전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파이프라인 가치 자체가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 성과 확인을 통한 기존의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현재 기술 이전 자체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에서 30% 정도 가격을 상향 조정해줬습니다. 7만 4천 원 선 현재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어제 장중에 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레고캠바이오 57,400원 선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대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6만 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WSI 보도록 할 텐데요. 척추 수술과 관련된 지혈제 등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 해외 제조사와 국내 판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메이팜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상품 매출 비중이 99.3%로 이번에 따온 판권 공급 계약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매출 실적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매출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300억 원대를 상회하면서 올해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인데 또 본사 사옥 이전에 따른 집행 비용 같은 경우도 이미 3분기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내년에 있을 신사업과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심혈관 관련 사업도 내년부터 매출이 가시화될 전망이고요. 또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도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는 25년도부터는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제시해주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1%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2015원 선에 마쳤는데요. 오늘의 예상 최근가는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큰 변동성 없습니다. 0.7% 정도 하락하면서 2,0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